아, 여러분들, 그래요. 그,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나오긴 했네요. 그쵸? 시간은 지났으니까 내일을 바꾸긴 했네요. 뭐, 그 내일을 바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다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라에 대해서 욕은 하지 말자. 솔직히 나도 잠을 못잘것 같거든요? 공약 적어놓은 건 있으니까, 그 적어놓은 거 벽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매일 그 계획표처럼 실천하고 그런 거 해야죠, 뭐. 공부할 때처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사람도 있잖아. 벽에다가. 목표치 붙여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을 정말 배우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말다 배우겠다. 내뱉은 말 실천을 한다면 계속 지켜보겠는데, 채팅창에서 그 얘기가 올라와서 하는 말인데요. 나 아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 윤석열 당선인 연설할 때쯤에 내가 미리 얘기했죠? 나 오늘 하루 방송 쉴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지만 나도 오늘 하루는 좀 힐링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올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 일단 오늘 하루는 좀 방송 쉴것 같고요. 나 오늘 어딘가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싶어. 아,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위안거리라도 찾기 위해서 뭐 로또라도 한 장씩 사든가. 어떻게든 나라는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대통령이 된 박근혜 씨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밀어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씨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러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그걸 알 거야.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자기네 당 집권 여당의 공으로 챙긴 거는 아니라고 봐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힘이지, 그거는. 저기, 우리 욕은 하지 말자. 나도 진짜 화는 나는데요. 솔직히 나도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 방송은 좀 쉬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일단 나 오늘은, 나 지금 사순식이거든요? 나 성당 다니는데 사순식이거든? 이거 판공성 사표거든요? 그 선거 기간 때 조금 약간 좀 나도 어떤 자극적인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에 대한 거 좀, 나도 참회 차원에서 오늘 명동성당 고해서 갔다 올 거고요. 예, 일단 명동성당 고해서 외출을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나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별다방 시그니처 옵션 있어요. 시럽 맥시멈으로 올리고요. 막 크림 얹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얹고, 나 그러게 마시거든? 맞아요. 달달한 거 기분 좀 풀고 그래야지, 우리. 다들 각자 오늘 힐링 수단 잘 찾으시고요. 선거에서 진 분들은, 이긴 분들은, 그래, 승리 자축하는 거 허락해 줄 거고. 방금 전에 그 박지현 씨가 그 SNS에다가 이제 생각을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박지현 씨가 내 SNS, 그때 박지현 씨랑 사진 찍었던 거에, 그래도 공감을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보내줘야 될것 같거든요. 방송진이랑 못 보내줬거든. 어쨌든 나도 서울 청년 시민위원으로, 그 서울 청년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아직 모집 기간 안 끝났거든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나랑 뭐 인연을 맺고 싶은 분이 있으면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20대, 30대면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정말 희망 있는 사회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나라는 국민이 만드는 거다. 다만 정치인들은 의견을 취합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국정에 대한 감시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깨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 서로 힘내면서 살아가고 뭔 말을 더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당선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일단 한마디 먼저 할게요. 윤석열 당선인님, 이옷 색깔에서도 볼수 있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에서도 볼수 있듯이 나는 당신에게 표를 주지는 않았어요. 반반의 국민들 중에서 절반이 당신을 대통령을 선택을 했어요. 나머지 절반에 대한 생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정에 있어서 정말 다른 선후배 정치인들로부터 배우고 다른 국민들로부터 배운다는 낮은 자세로 대통령 임기 사고 안 내고 수행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 1600만 표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운 2위 이재명 후보에게도 한마디를 할게요. 이재명 후보님은 지난밤에 홍대에서 직접 가까운 자리에서 보면서 정말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제한된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내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많은 분야를 습득을 했고 정말 이 사람으로서도 그런 따뜻한 모습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나도 정말 많은 분야를
분야에 대해서 습득을 했고, 아마 근데 이제 후보님만큼은 식견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문과라서. 이번 낙선으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600만 명의 국민이 당신의 편을 들어줬어요. 사회 어디선가 본인의 뜻을 잘 펼치시기를 바라겠고, 진짜 개인적인 희망으로 다음 대선에 한 번 더 도전하셔서 그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말 희망찬 세상, 기본이 보장되는 나라 만들 수 있기를 기다릴게요. 그리고 박지연 씨를 대표해서 이번에 목소리를 내준 여성 유권자들도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같이 힘을 합칠 일 있으면 힘 합치고 서로 도울 활동이 있으면 활동하고, 나도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뜻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래, 문 대통령도 이수했잖아요. 국회의원 한번 하고 대통령 이수하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박근혜 씨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3년 반 동안이나 뭔가 모르고 뭐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 나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기존에 저쪽 당에서 선거 유세 전략으로 너무 사람들을 너무 갈라치게 하려는 거, 그거에 너무 이제 그래도 절반의 국민들이 우리는 깨어 있었어요. 서로 갈라지지 않고 서로 힘 합해서 우리 절망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각자 뭐 원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들 힘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란 일이 어떻게 돌아가 하는지 꼭 지켜보고, 서로 힘을 합쳐서 나올 일이 있으면 그때 나와야 되고, 우리 그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아, 나는 사실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긴 한데 내가 마음 건강도 되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나도 한때 마음 건강 때문에 상담 받았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서로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들도 진짜 지금 우리 새벽 5시 넘었는데 진짜 늦은 시간까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방송 봐줬는데, 진짜 우리 오늘 방송에 들어왔던 사람들 진짜 우리 힘든 일 있을 때 잘 뭉치고요. 이제 나도 뭐 역사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교양 컨텐츠라든지 시사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나도 쓰러지지 않을 거니까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좋은 컨텐츠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도 오늘은 하루 힐링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오늘은 방송을 쉴 예정이고요. 희망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해요. 대선 끝났고 하루 동안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바람 좀 쐬고 왔고요. 바람 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방송 끝냈는데 하루 방송 쉬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영화 하나 보고 방송하고 왔어요. 일단 이번 대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내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그래, 두 후보한테는 메시지 하나씩 보냈으니까 247,077표 차이로 끝났어요. 너무 조그만 표 차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인구수를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렇게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적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무효가 307,542표예요. 물론 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간 표도 있고, 진짜 뉴스 사진 보니까 그냥 선거가 무슨 장난인 듯이 그냥 도장 막 여러 개 땅땅땅땅 찍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허경영 후보 표가 281,481표야. 이게 나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선거를 무슨 장난으로 찍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있다는 게 나는 이게 제일 화났어요. 심상정 후보한테 간 883,358표를 비난할 순 없어요. 제3지대 후보, 군소 후보 들에 대한 소신 투표를 비난할 수도 없어. 그들의 뜻이거든. 난 그들의 뜻을 비난하진 않아요.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에 너무 진절한 머리가 난 사람들이 나는 그 그냥 3번으로 가겠다, 아니야 나는 1, 2, 3번도 아니야, 나는 다른 군소 후보 누군가에게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뭐 말을 할 수 있겠어. 진짜 끌어모을 사람들 다 끌어모고. 사실 이게 그 선거 시즌, 특히 다른 선거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다른 선거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어느 당 찍어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지역마다 사람들 다르니까. 근데 이게 대선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유권자가 4,420만 명 정도예요. 근데 기권한 사람이 1,013만 명이에요. 투표소에 안 간 사람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예 그냥 선거에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고, 도저히 찍기 싫어서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사실 나도 좀 가끔 연락하는 여사친이 더민주 지지했다 철회했었거든. 근데 나는 이 친구한테 그래 그냥 다른 당이라도 좀 어떻게 투표소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이 친구는 끝내 투표소에 안 가더라고요. 도저히 진절머리 나서 난 지지 철회하고 누구 찍을 사람 없다 하면서 앞으로 난 자기는 전략 투표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에휴 뭐 그래요, 어차피 나랑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그래 뭐 나랑 결혼할 사람
사람이었으면 내가 여자친구 손 끌고 사전 투표소 갔겠지. 누구랑 누구한테라도 그냥 찍으라고. 뭐 어쩌겠어요. 근데 투표소를 유도를 못한 나도 그 부분에서는 내 잘못을, 그걸 나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미안하네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 안철수 대표가 될 수는 있어. 사실 좀 첫 직장 다녔을 때부터 내가 그 첫 직장에서 이수를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씨 닮았대. 그래서 그때는 좀 기존의 세력이 아닌 제3지대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 차원에서 나는 그전까지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꿋꿋하게 그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그 자리를 가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꼭 찍는다는 건 아니고 뭔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국민의힘이랑 합친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 다당제가 과연 이게 실현이 될까? 나는 이거를 좀 불안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앞으로 안철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더민주가 그래 그 대선 전 이 의원총회에서 기득권 내놓기로 선언했어요. 그 당론 꼭 지키기를 바라겠고요. 더민주 출신의 이 광역단체장이 그 박원순 씨, 오거돈 씨, 안희정 씨 이 세 명이 성범죄 행위 때문에 이 광역단체장이라는 것 때문에 영향력이 컸고 젊은 유권자들 다 떠났어요. 그나마 이 정도까지 돌아오게 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위촉됐다고 하는데 이재명 고문이 워낙에 개인의 역량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유권자들이 돌아온 거고요. 또 2030 여성들을 움직였던 거는 박지연 씨의 용기였죠. 다만 뭐 이렇게 더민주가 좀 그래도 변화라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라도 다는 시점이 좀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패인이고요. 국민의힘이 이긴 것 같으면서도 이기지 않은 것 같은 선거죠. 보통 출구조사 나오면 이긴 쪽은 좋아라 해야 되는데 마냥 좋아하지를 못했죠. 선거 유세 과정에서 너무 갈라치려고 하다가 이게 오히려 반감심을 가져온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이 유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나이가 나보다 한 두 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 이준석 씨 알겠죠? 정권교체라는 그런 감정적인 표만 그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해가지고 그래 이겼어. 감정의 호소에서 이긴 게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나는 솔직히 이 감정을 이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원래 지지 성향을 좀 잘 안 드러내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안 기울어지려고 좀 의도적으로 간 것도 있어요. 정말 사람 보고 투표하는 건데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여성에 대한 배려가 1도 보이지 않아요. 아까 내가 방송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여성과 관련된 정책 이게 인수위에서 부석 없더라고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재명 고문이 후보 때 공약을 내세웠던 것 중에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에 대한 계획이 그래도 착실하게 있었어요. 그래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있었잖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특히 정말 그 의원총회 실행에 옮긴 거, 금요일 TV 토론하고 토요일 당원들 전화 다 돌리고 그 일요일에 의원총회 빠르죠. 그렇게 빨리 하니까 뭐 역시 지도자 한 명의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기로 공개 영상을 올린 거고, 물론 이제 공개 영상을 녹화한 시기는 그 단일화 이뤄진 이후긴 했는데 네, 타이밍이 좀 그렇긴 했죠. 그래서 선거를 떠나서 나는 그 전까지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 하면서 한다면 한 사람,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는 내가 알겠어. 근데 과연 이게 전국 단위 우리나라 전체 국정에서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실행에 옮기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했고, 한번 이제 쭉 보면서 경선할 때부터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봤어요. 물론 그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내가 작년에 그 검찰총장 사임했을 때 이미 인문탐구 컨텐츠를 올렸어.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약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구나. 난 이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서 배우점이 많다 이 생각을 해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도 모르겠어. 나중에 이재명 고문하고 뭐 개인적으로 뭔가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한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 좀 영상도 좀 뽑아보고 싶고.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라서 사실 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내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했어요.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 좀 민감할 수도 있어. 영상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이번에 내가 막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다녔다 보니까 좀 나하고 좀 멀어진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돌아올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조만간 고해성사는 할 거고, 어차피 지금 나 사주직이라 판공성사 해야 되거든요. 숙제성사 해야지. 그럼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쵸 먹고 살아야지 우리. 근데 이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지 참 이게 고민인데, 진짜 로또라도 사야 되나?
일단은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이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 기본소득 정책이 언제 내 연령대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거든요. 나같이 이제 30대 청년들이면 30대 청년에 대한 정책은 뭔가 이게 기대할 수가 있는 걸까? 정말 이번에 그래서 상실감이 컸어요. 내가 7년 전에 청년들을 위한 강연사를 만들고 있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왔어. 그들 사이에 이제 나를 좀 스토킹할 정도로 좀 극심하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악플을 계속 달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이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나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토사구팽을 당했지. 이후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강연 프로그램 있죠, 대학 강의 이런 거 말고 주변들 사이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뭐 강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연 무대에 내가 한 번도 못 서봤어요. 7년 동안 강연 한 번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서 그때 만나던 여자랑도 내가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 나 지금 연애도 힘들어. 지금도 정말 나 버티기 힘들어요. 갈수록 나도 외로워지고 누군가 좀 만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불안하니까 7년 전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내가 다시 나는 거예요. 막 PTSD 올 것 같고, 대선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은 정말 그런 충격을 먹은 그 쇼크가 온 상태에서 지금 이 주말을 보내고 있고요. 몰라, 이 충격에서 언제쯤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죠. 그래요. 자,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